안녕히 수고합니다. 짜잔. 제가 그동안 도색 작업할 때 사용하고 있는 안전장비. 제 몸은 소중하니까요. 3M 7502 방독 마스크와 3M 6300기 방독 정화통, 3M ON11 방진 필터, 3M 501 리테이너입니다. 2021년 12월 7일 방독 정화통과 방진 필터를 교체한 날인데요. 교체 후에 도색 작업을 하다 보니 슬슬 교체 시기가 다가온 것 같아요. 방독 정화통은 좀더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방진 필터를 보면 화면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도료 분진이 묻어서 회색으로 변했죠. 제가 지금까지 분진을 막아주는 방진 필터로 ON12 방진 필터를 사용해 왔는데, OP71 방진 필터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형용 도료와 같은 유기용제를 막아주는데 좀더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번에 방독 정화통을 새로 구입하면서 OP71 방진 필터도 구입했습니다. 10개 들어있는 한 박스를 구입했어요. 한 번에 두 개를 사용하니까 5세트인 거죠. 이 OP71 방진 필터에 예전부터 사용하던 6300K 방독 정화통을 결합해서 차이점이 있는지 실사용을 해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교체부터 해볼까요? 먼저 방독 정화통을 조심스럽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마스크에서 분리합니다. 네, 이렇게 분리하고요. 또 반시계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01 리테이너를 빼고 ON11 방진 필터도 분리합니다. 구입한 6300기 방독 정화통 두 개가 한 세트이죠. 뒷면을 보면 이렇게 제조일이 적혀 있네요. 2022년 2월 제조된 제품이고, 품질 보증 기간은 제조일로부터 5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었는데 표기가 달라졌습니다. 오피71 방진 필터. 2021년 9월에 제조된 제품입니다. 외관상 ON11 방진 필터랑 차이점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뜯어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로 없죠? 네. 네, OP71, ON11. 마스크에 끼우기 전에 방독 정화통에 오늘 날짜를 기입합니다. 오늘이 2022년 3월 31일. 2022년 3월 31일.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다시 마스크에 있는 홈을 보고 방독 정화통을 끼운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홈을 보고 이렇게 끼우고, 자, 그리고 501 리테이너를 사용해서 OP71 방진 필터를 결합합니다. 인쇄된 면이 안쪽으로, 깨끗한 면이 바깥쪽으로 오도록 세팅합니다. 박스가 아닌 낱개로 구입하신 분들은 이 정보를 잘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깨끗한 면이 바깥쪽으로 돌아. 자, 이 상태에서 결합 상태가 좋은지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럼 실사용을 하러 가볼게요. 두 달 동안 도색 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프라탑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이럴 때 광고해야지. 풀 제작 영상 몇 개 올렸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에어브러쉬로 도료를 뿌리는 작업할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오일성 미스트 분진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주로 사용한 거죠. 그리고 액체 상태의 도료와 신너를 사용할 때도 방독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붓도색이죠. 한번 도색 작업할 때마다 20분에서 2시간 정도 사용했고요. 라카 도료, 에나멜 도료, 아크릴 도료 같은 유기용지를 에어브러쉬로 분사할 때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료 냄새가 나는지 꼼꼼히 살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ON12 방진 필터 대신에 OP71 방진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사용 후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공기 중에 오염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정밀 측정 기기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 코 후각 능력에 의존해서 사용기를 말씀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어브러쉬로 공중에 분사한 도료 냄새를 OP71 방진 필터가 충분히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ON12를 사용했을 때는 살짝 신너 냄새를 맡았거든요. 방독 정화통을 새롭게 교체한 직후여도 신너 냄새가 났었습니다. 도료와 신너를 공중에 분사하지 않고 액체 상태로 작업할 때는 ON11 필터로도 충분한데, 만약 에어브러쉬를 사용해서 도료와 신너를 공중에 분사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OP71 방진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OP71 방진 필터를 사용해 보니까 ON11 방진 필터를 사용할 때보다 도료 냄새를 맡는 횟수가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ON11 방진 필터를 사용할 때 도료 냄새가 자주 났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제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OP71과 ON12 필터의 성능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유기용지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작업을 주로 한다면 ON11보다는 OP71 1급 방진 필터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저의 작업 스타일은 유기용지를 에어브러쉬로 뿌린다고 말씀드렸죠. 세밀한 작업할 때는 공기량과 압력을 조절해서 도료를 살살 뿌리기도 하지만 세척할 때는 강한 압력으로 신너를 많이 뿌리기도 합니다. 도료와 신너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혹시 블로워가 있으니까 도료를 뿌릴 때 발생하는 도료 분진이 모두 블로워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작업 공간에는 도료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블로워가 있더라도 블로워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도료 분진이 작업 공간 주위에 계속 떠돌아다니고 작업 공간에 묻습니다.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으면 블로우에 빨려 들어가지 않은 도료 분진을 언젠가는 코로 흡입하게 됩니다. 조금씩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끔찍하죠? 작업 공간의 모든 도료 분진에서도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냄새가 나겠죠. 방독 마스크, 블로워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실내에서 에어브러쉬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성능이 좋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교체하기 힘들잖아요. 판매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구입한 판매자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10개들이 한 박스 기준으로 ON11이 13,000원, OP71이 14,000원이니까 1,000원 차이고요. 한 세트 기준이면 2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0원. 본인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200원 더 투자하는 거 아까우세요? 아까우시면 뭐 어쩔 수 없고. 유기용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까지 ON11 방진 필터를 사용했다면 다음번엔 OP71 방진 필터를 사용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안전하게 에어브러쉬 도색 작업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골사인 쿠가였습니다.